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자의 그 당시 공자애가 사회생활하는 모습, 단편적인 모습, 이건 뭐 유사한 글을 몇 번 나왔죠. 맹자가 어떻게 보면 엄청 까칠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그 나쁘다고 어떻게 그 마음속에서 부도덕한 사람, 예,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 대하는 방법을 보면은 맹자가 사실은 얼마나 까칠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논어나 공자 이런 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육아를 뭐 믿던 비판을 하던 그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재 의식 속에 공자나 맹자는 오류가 적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현이다. 또는 성인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사벽이죠. 넘을 수 없는, 물론 그 일부 솔직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지식인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자와 맹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아의 어떤 구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예,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그와 같은 말을 천천히 이제 앞으로 하겠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앞으로 맹자의 중요한, 물론 앞에서 우리가 맹자의 성선설이라든가 인의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맹자가 주장한 그와 같은 기본적인 패턴은 뭐냐면은 순이거든요. 순과 요순우에 대한, 예, 3대의 어떠한 그 성인들의 정진 자세를, 예, 맹자가 그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실은 역사적으로 예, 입증되지 않은 허구에 가까운 게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고, 왜냐면은 그것이 그 지금은 많이 이제 깨쳐 있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더러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예전서부터 그 이게 비공식적으로 많이 나와 있었던 말들이에요. 다만 이제 저도 선생님한테 글을 배울 때는, 예, 그런 말을 잘 하질 않았고, 예,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의심만 하는, 예, 그런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을 볼 때 맹자의 모든 것이 옳다, 예, 옳은 거는 분명히 많아요. 그러나 조금 부분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공행자가 그 자식의 어떤 그 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사한테, 예, 가서, 예, 조문을 했는데, 예, 대문에 들어가거늘 어떤, 여기 앞에 이렇게 U자가 있으면은 어떠어떠한 경우, 이런 거라 그랬죠. 누군가가 나아가서, 지나가면서 우사와 더불어 말하는 자 있으며, 예, 있기도 하며, 그러니까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취라고 하는 것은 우사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일부러 가서 또 우사와 말하는 자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어떠한 정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 실권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임금 밑에서 총애를 받고, 예, 그 뭐랄까, 실질적인 실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우사하고 이제 만나고 악수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러려고 해서 우사한테 짐짓 가서, 또 어떤 사람은 우사한테 그 위치에 대해서, 이 위치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위치일까? 예, 옛날에는 전부 다 서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서열 중심이기 때문에 상을 조문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서열에 따라서 어떠한 정해진 위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는 당시 문화니까, 예, 좋다 나쁘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공행자는 제 나라 대부여 우사는 왕안이다. 예, 앞서서도 왕안에 대한 나왔죠. 예, 제 나라에서 먼 나라까지 어떤 그 갔을 때, 일하러 갔을 때, 어떤 조문하러 갔을 때 맹자가 하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왕안하고. 예, 맹자가
우사와 더불어 말을 하지 아니한데 우사가 기분이 나쁘죠?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형식적이라도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뭐라 그랬냐면 기뻐하지 않으면서 가로대 많은 군자들은 모두 이 환이죠 왕한 환과 더불어 저와 더불어 말하거늘 선생께서는 홀로 환과 더불어 말을 나누지 아니하시니 이것은 절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무시하는 거다 예로서 무시하는 거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예라고 해서는 간예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간은 약이다. 예를 왜냐면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는 게 얘인데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데 안 하니까 자기를 없이 이거는 저를 없이는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맹자가 듣고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맹자는 나는 예로서 너를 대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예의 조정에서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의 남의 집 문상에 와가지고서도 조정의를 말한 거예요. 조정에서는 어떠한 그 서열에 따라서 위치가 다 정해질 거 아니에요. 임금 앞에 이르러서 조선시대도 보면은 그 계급에 따라서 쭉 앞에 있고 이렇게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자기 위치를 지나서 서로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해석은 이렇게 여러분도 자기 위치를 지나서 서로 더불어 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그 계단을 넘어서 서로 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목례하는 거죠. 허리를 가볍게 숙이면서 하나니 서로 읍하지 않으니 나는 예를 행하거늘 좌우 그대는 이 소리죠. 좌우는 아마 자일 거예요. 왕안을 말 왕안이죠. 그대는 나로서 그대를 소홀히 여긴다고 하나니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괴이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때 제나라 대부가 군명으로서 조문을 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위차가 있다, 순서가 있다, 서 있는 그 차례가 있다는 소리죠. 만약 그 주례에 있어서는 대체로 벼슬 한 사람의 그 상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작자의 상례가 있어서는 직상이 저도 이게 무슨 건지 그잘 모르겠습니다. 직상 상의 그 직임에서 이런 소리 같은데 그때 상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직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령을 여기 위라고 하는 거 발음이 이거는 위거든요 또는 이라고 해도 되고 그것을 금령을 도맡아서 그 차례를 이렇게 매기는 거다 그 일의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는 거다 저는 아마 느낄 때 옛날에 그 제사 지내거나 뭐 이럴 때도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그 저기 뭐 제사 저기 뭐야 장사 지낼 때 경황이 없거든요. 아무리 뭐 효자 이래서 자식들이 그 글을 많이 하고 예를 안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그 장사 지낼 때는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장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상주한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고로 여기서 조정이라고 말한 것이다. 왜냐면 이런 것은 우리가 저도 그뭐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바도 없고 그 당시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만 거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역은 갱섭이라 바꿔서 올라가는 거다. 입은 다른 사람의 위치다. 우사가 자 여기서 이게 재밌어요. 우사가 이제 조문을 하러 왔어요.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에 아직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더불어서 나가서 왕왕을 얘기를 한 거예요. 느낌이 오죠. 우사가 이미 그 자기의 위치를, 그러니까 우사가 자,
자기의 위치를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사가 아직 자기 자리는 가기 전에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은 우사는 이미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각자의 위치에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라고 하는 건 지나가다의 소리죠. 근데 아직 우사가 그 자기 위치에 이미 도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사 자리에 가가지고 나가가지고 더불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우사의 위치를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맹자와 우사의 그 위치가 또한 서로 같은 계단이 아니니 맹자가 감히 이 예를 실할 수가 없었다. 져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사와 더불어 말하지 아니한 거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를 핑계로 들어서 얘기한 거고, 아, 맹자 까칠한 사람 아닙니까? 경우에 없는 사람들, 제 나라에서 그렇게 뭐랄까, 본인이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고, 맹자가 물론 예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뭐, 맹자는 예의 법도에 밝은 사람이니까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사람들은 법도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사하겠죠? 저도 인사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과 일반인과 다른 것은,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존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에 써 이자가 있고, 이렇게 자자가 뭐뭐뭐 한 까닭은 뭐뭐뭐 하기 때문이다. 또는 여기에다가 고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다 생략하고, 군자 이어 인자는 위기 존심야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법적으로 깔끔하게 쓰여진 글이에요. 어떨 때는 문법을 완전히 생략하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소이, 자, 그리고 또 써이, 자. 이런 거는 군자가 사람들과 일반 사람과 다른 이유는 그러면 뭐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이와 같은 문체는 종종 많이 쓰게 됩니다. 군자는 그 인으로서 존심하고 예로서 또 존심한다. 또 여러분 이거는 인이다 예다 뭐 이런 거에 따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또 경으로 해도 됩니다. 군자는 경의 마음으로서 존심하고 존심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이 경의를 앞으로 우리가 이 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럴 때, 군자는 경으로서 존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은 체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본체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용으로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이게 체로서 얘기한 거냐? 용으로서 얘기한 거냐? 이때도 여러분, 체로서 얘기한 거죠. 이인 존심이라는 거죠. 행인이라고 하는, 인을 행한다. 그럴 때 용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예자는 사람을 공경한다. 여기서 이것은 먼저 요거 빼먹었네요. 인예로서 존심은 말하자면 이것으로서 마음에 두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다. 이것은 인예의 베풀입니다. 인과 예를 베푸는 것이다. A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도 항상 사랑해주고, 사람을 공경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항상 공경한다. 이거는 상식이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죠. 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개론으로 얘기한 거다. 개론적인 거, 일반론 상으로 얘기한 거다. 이것은 인예의 그 증언이다. 나타나는 어떠한 경험적 사실이라는 거죠. 보통은 다 이렇게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도 저를 그만큼 아껴주고, 남을 존중해주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존경해주죠. 이건 일반론이에요, 여러분. 일반론.
자, 유인어차하니 이런 경우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일종의 가정법으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그가 그 사람이 나를 대하기를 횡역이라고 하는 건 뭐죠? 횡 옆으로 거슬려서 들어오거든. 이거는 나한테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가 나를 횡역으로서 대하거든. 이런 소리죠. 예. 군자는 반드시 이 사람한테서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스스로 반성을 해요. 아, 내가 어질지 못했구나. 반드시 어질지 못했으며, 아, 내가 반드시 이해가 없었구나. 저 사람한테. 이 무리, 이와 같은 행동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횡역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네, 어찌 마땅히 이르는가. 이렇게. 횡역이라고선 강폭불수니다. 예.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횡역이라고 하는 거는 물은 사다. 자반이 이르며 내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어지럽다며 어지럽으며 내가 돌이켜서 이해를 갖추었음이로되 그 사람의 그 막대먹은 행동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나타나거든. 군자는 또 반드시 스스로 더 돌이켜서 아 내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전력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또 반성을 하는 거예요. 예, 반성하는 건 좋죠. 근데 현대에 있어서 이게 통용됩니까? 예. 더 무시하고 그러죠. 예. 충은 진기지휘다. 나 자신을 다하는 거다. 저는 이말참 좋아합니다. 예. 우리가 꼭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예, 다 하는 거. 내가 반드시 충하지 아니한 것, 충하지 아니한 것은 아마도 예, 공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이런 것보다 아마도 혹시 이렇게 그 사람을 애경하는 바, 애경함이 애경하는 것이 예, 불진기심한 바,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한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할 것이 있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는 어떻게든 끝까지 자기한테 돌이키는 거죠. 예. 근데 뭐 요즘에 보는 그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예. 돌이켜서, 내가 돌이켜서 정말로 진심을 다 했는데, 그래도 그 막대먹은 행동들이 예, 이로 말미암거든. 군자가 말하되 아, 이놈은 못쓸 놈이구만. 예, 이렇게 그때 단정 짓는 거죠. 이와 같으면은 금수 짐승하고 도대체 무엇을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무엇이가 다르겠느냐? 이 짐승 같은 놈이구나 이런 소리죠. 그 짐승 같은 놈에게 있어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겠는가? 막 하는 거죠. 예,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의와 같다. 어찌 다르겠는가? 또 말하자면 하나는 예, 좋게 더불어 그놈과 같이 예, 사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아, 근데 요즘에는 참 사람한테 저도 한의원의 그 물이 2층에서 올라서 그러는데 참 그리고 또그 나름대로 그이 지역 그런 그 사회에서 조그마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 예, 모든 걸 이렇게 좀 들어주고 그러는 편인데. 더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예, 더 함부로 하는 것 그리고 저희 옆에 그 어떤 그 조그만한 그 가게, 그 음식점 가게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이도 젊어요. 조금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건물 소장한테 그냥 막 그러니까 건물 소장이 그놈한테는 절절절 매는데 제가 뭐를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오지도 않아요. 오라 그러는데. 예.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도 좋게 지내는데. 그, 이 친구가 내용 증명, 툭 하면 내용 증명 보내는 녀석한테는 그냥 쏜살같이 와가지고 그냥 저거 하고. 제가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러면은, 예, 오지도 않아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그, 원론적으로 맹자의 말이, 예, 좋습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그런데 함부로 더뎌요, 사실은. 예, 함부로 더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저도 그 성격을 잘 바꾸질 못해요. 예.
이와 같은 이유로 군자는 종신의 근심, 아 이거 예 일조의 근심은 없다. 평생토록 생각하는 어떠한 근심거리는 있지만 하루 아침에 생겨난 일은 근심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예. 원래 이것도 어떤 그 어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 공자가 그 어렸을 적에 아버지 상을 당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그 어디다가 저기 그 묘를 모셨는데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묘가 그 씻겨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일조의 환이라는 거예요. 일조의 환. 하루아침에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 예.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평생에 근심거리가 있으면은 하루아침에 근심거리는 없다 그러는데 근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반대죠. 매일 하루하루에 걱정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죠? 예. 이에 근심할 바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 순도 사람이고 나도 또한 사람이다. 순은 천하의 법을 만드셔서 후세에 전하시거늘 나는 오히려 일반 동네 사람을 면치 못하니 이것이 내가 가히 근심 될 뿐이다. 그러니 근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막연히 근심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소리야. 순과 같이 하면 된다 이런 소리죠. 만약 군자가 근심할 바에 대해서 군자 같은 사람은 근심할 바가 없으니 자, 인이 아니면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만약 하루 아침에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근자는 근심하지 않는다. 아유, 이거 정말 낭만적인 얘기죠. 예.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데 글에 다 중독됐어요. 예, 중독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뭐랄까,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변화시키고 물론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순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나중에 그 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맹자 뒤편에 가면은 조금 뒤에 가면은 순은 중국 역사에서 날조되어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가 이렇게 해놨으니. 조선시대 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유가에 전부 다 국기잖아요. 국교죠.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국교죠. 누가 감히 순에 대해서, 맹자는 거의 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순을 거의 신격화한 거예요. 신격화. 예, 이게 사람을 세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맹자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의 글을 근거해가지고 성선설도 막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신격화되어 있다. 그리고 맹자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통해가지고 검증된 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예, 상나라 때만 일부만 역사로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 요순우 또는 주공 저기 때까지는 그 논어나 맹자에 주로 맹자에 나오는 얘기는 전부 다 예, 전국 시대에 날조되어진 설을 맹자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것을 완전히 교과서처럼 만들어 놓은 게 사마천 사기예요. 사기가 사망오제에 대해서 예, 환타적인 그와 같은 소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격화했고. 예.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왜곡되어진 역사가 엄청 많다는 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춘추를 근거로 해서 예, 공자가 어쨌든 간에 뭐 편집을 했던 저거 했던지 간에 그것을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지. 사마천의 사기의 앞에 있는 사망오제 본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중국 역사의 거의 국뽕의 원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자료를 이렇게 순에 대한 거, 맹자에 나타난 글이라든가, 예, 서전에 나타나는 글을 그 사마천 사기가 그것을 각색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예. 우리가 이런 말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말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생에 근심이 있어야 하루아침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뭐 어떤 사람은 1년 벌이 가지고 있어서 1년 동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예. 사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맨날 근심 걱정이죠. 근심 걱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농사나 짓고, 그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죠. 예. 향인은 향리의 일반 사람이다. 군자는 존심, 마음에 두는 것이 구차스럽지 않다. 그래서 예, 뒤에 우환이 없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맹자는 경제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거의 환멸하고 어떤 소인, 그리고 인간의 심성을 망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맹자도 앞에서 말했듯이 유황산이라 유황심이라 그러죠. 이거 존심, 인으로서 존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떠한 성과가 없어서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처자식은 뭐 가지고, 인을 가지고 다스립니까? 그거 가지고 먹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뭐, 제가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은, 예, 저도 이것을 벗어났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예. 자, 오늘은 글이 빨리 끝나는 관계로, 그, 구런의 어부사, 이제 그, 간혹 가다가 제가 재미있는 글, 예, 젊었을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글은. 그러나, 저와 같이 한번,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춘추 말기, 예,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인데 이때 진나라에 의해서 거의 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구런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장관급에 해당되는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그 진나라가 어떤 그 약간 외교적으로는 사기를 쳤는데 구런이 그 간언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랬는데 초나라 임금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예, 진나라하고 예,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낭패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런이 예, 구런이 기방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추방을 당했다. 그런데 본인이 사퇴한 거죠. 밀려난 거예요. 정치 일선에서 밀려났는데 이거는 이제 제목이 어부사인데 구런과 어부와의 대화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어부하고 얘기는 안 했다기보다도 구런이 혼자서 스스로 어부의 그와 같은 그 마음속에서 대화를 이룬 글이다라고 예, 말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말이 맞다고 보죠. 예. 이제 구런이 이미 추방 당해가지고 강담이라고 하는 물가에서 예, 논 일고 있을 때 행음 노래를 읊조리면서 행할 때 노래를 읊조리고 연못가에서 예,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안색이 초췌하고 형령이 고고러니 이거는 예. 뭐 현토 같은 거안 해도 그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고문진 보면 현토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뭐 글을 다 외웠기 때문에 자 구런이 기방해 유어 강담하고 행음 예, 택반 할세 예, 할세 이럴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예. 할세 이렇게 예, 여러분들은 잘 보니까 이게 할세예요. 예. 할세 안색이 초췌하고 하고는 이렇게 하고 형용이 고고러니 러니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써요. 어부견이 문지발 자비 삼류 삼부 삼녀 대부여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대는 삼녀 대부가 아니십니까? 예, 삼녀 대부라는 높은 벼슬이죠. 예, 이렇게 모모가 밑에 뒤에가 있으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의문사예요. 그대는 모모가 아니십니까? 그런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고지여 사오 어찌해서 어떠한 연고로서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오셨습니까? 구런이 왈 거세 개타기연을 아독청하고 예.
온 세상, 거세, 온 세상이 모두 혼탁하거늘 나 혼자 깨끗하다, 맑다. 예, 하고, 요게, 이렇게. 아, 독천 이언을 할 때는 요게는, 예, 이, 어, 아유, 이, 어, 요렇게 늘, 여기 자꾸 막 글자가 깨지네. 예. 중인 개취언을 아독성이라. 모든 사람이 취했건을 나 혼자 깨어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겸방호라. 예, 겸방호라. 호라. 요렇게 씁니다. 예, 어부왈 성인은,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부가 충고해 주는 거예요. 어부가 말하기를 성인은 불응체험을 하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 문학적으로도 뛰어나지만 여기에는 두 개의 사상이 예, 현실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 성인은 자 물에 응체 묶이지 아니한다 저래요. 물에 현상이나 세상에 대해서 묶이지 아니한다. 묶이지 않으면 자유스러운 거죠. 능이 세상과 더불어, 능이 세상과 더불어 추위, 옮겨간다. 이런 소리예요. 세상과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예. 탁하면 탁한 대로, 세상이 취하였으면 취한 대로, 능이, 이게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 탁하고 취한 거죠. 세상에 탁하고, 혼탁하고,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자기 정신이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능이, 예. 세상과 더불어, 따라간다는 거예요. 변해 나가는. 세상 사람이 자 세상이 개탁이어든 세상이 개탁이어든 어찌 그 진흙더미 바닥에 진흙더미를 파헤쳐 가지고 물결을 일으키지 아니하십니까? 아니함하고 모든 사람이 다 술에 취했다면 어찌해서 그 술의 그 지경이 있죠? 찌꺼기. 예, 우리가 옛날에 그 막걸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술 지경이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경이를 먹고 예, 그 깨끗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십니까? 같이 취해라 이거예요. 같이 어떠한 이유로 생각을 깊이 하시고 행동을 높이해서 고고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추방을 당하셨습니까? 하고 심사 고고하야 자령방이오 요렇게 고고하야 예 요렇게 예. 그러니와 아문지 오문지 하니 또는 혼이 이래죠. 이럴 때는 하니 해도 되고 예 혼이 해도 됩니다. 아문지 하니 신목자는 필당간하고 신욕자는 필진해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거. 예. 그래서 공자가 자취지라 그랬잖아요.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예, 아니,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관을 튕기고, 예,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예, 저기 뭐야, 그 먼지라든가 흙 같은 거 묻은 것을 털어버린다는 거죠. 요런 거는, 예, 여러분 외우세요. 신목자는 필탕관하고 신욕자는 필진해라. 자, 이제 구런이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어부가 상당히 호쾌하게 세상과 더불어 살 것을 권유했다면은 어부사는 완전히 지사예요, 지사. 예, 지사. 지사죠. 안능이 요럴 때, 자, 요 앞에 안자가 있고 뒤에 호자가 있으면 어찌? 이는 안능이 신지 찰찰로 이런 중에 찰찰로. 예. 어찌 능이 내 자신의 그 세상을 보는 그 자세히 살피다 이런 소리예요. 살피는 것으로서 예, 세상에 그 문문 혼탁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이거 영은 차라리입니다. 편안한 영이 아니라 차라리 상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예, 뛰어들 자살하는 거예요. 예, 투신 자살해. 그 상류에 투신해서 강에 물고기 배 속으로 장사 지내는 거야. 물고기 밥이 되겠다는 거죠. 장어, 강어지, 복중이라. 차라리 내가 안능이 신지 찰철로 수물지 문문자호와 영부 상류하야 장어, 강어지, 복중 이연정. 이럴 때 이연정. 네. 이럴 때는 현토가 옛날 현토로 하면은 네. 이, 언 그대로 써요. 언 그리고 이렇게 정 이렇게 씁니다. 예. 이연정. 안능이 호호지백으로 이몽 세속지진해와
어찌능이 호호한 백으로 내 마음의 그 깨끗함으로써 예, 내 마음의 깨끗함으로써 세상에 더러운 그 먼지를 뒤집어 쓸겠는가? 예, 호아 여기서는 예, 아 이렇게 끝났죠. 어부가 와니이소. 예, 어부가 이제 빙그레 웃으면서 고해 이거. 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저기 그 배를 지을 때그 뭐랄까 그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것을 치면서 가면서 말하기를 이에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부가. 창낭지수 청해여든 가이타고영이여 창낭지수 탁해여든 가이타고적이로다. 창낭의 물이 맑거든 예, 가이 내 가끈을 씻고 창낭의 물이 더럽거든 내 가이 발을 씻겠다. 예, 그래서 요거하고 예, 요거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만이 대조 저기 대치되는 거죠. 드디어 예, 떠나가면서 다시 말하지 않았다. 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우리가 사는 데 방식에 있어서 압축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글이에요. 이것은 정말 명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도 짧고 그러니까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